네, 이어서 모닝 스탠바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 증권의 송태현 과장입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주요 경제 지표들 앞둔 상황에서 시장은 좀 방향을 오늘도 못 잡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오늘 개장하기 전에 어떠한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봐볼까요? 사실 오늘 시장은 많은 이제 변동성을 앞두고 네. 사실 기다리면서 조금 지켜보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다행히도 나스닥이라든지 아니면 대형주 위주의 종목들은 사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닥 좋지 못했어요. 뭐 애플이라든지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반독점 관련된 스페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플러스권을 유지를 했다는 점 그리고 뭐 테슬라라든지 아니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플러스가 나왔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기술주 위주의 부분 이 과매도에 대한 인식이 일부는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는 이제 정말 오늘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빅 이벤트인 뭐 미국 대선 토론이라든지 그렇죠. 네. 아니면은 내일 있게 되는 이제 물가 지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한번 시장은 달라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미국의 이런 혼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뭐 FOMC도 있고, 시장의 분위기는 이런 금리 쪽과 관련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좀 갖고 있습니까?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예. 고용지표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네. 그 부분 때문에 B컷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죠. 그 B컷보다는 이번에는 25BP에 대한 그냥 금리 인하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무게추가 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소시에테 제네럴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이 고용지표 둔화에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하에서 50BP에 대한 인하에 이 기대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경기 침체까지 좀 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뭐 물론 이제 JP모건의 이 다이먼 CEO 같은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네. 계속 언급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쵸. 그 외에 보게 되면 시장에서는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B컷보다 25BP 쪽으로 쏠리게 되고 그리고 경기 침체도 너무나 과하게 받아들일 필요까지는 아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이 생긴 거는 네. 일부는 채워놓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쪽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흔들림이 중간중간 나오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는 레벨권을 유지를 해주는 것이 이러한 이슈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전에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사실 한 달 정도 그리고 한 달 조금 넘게 정도에서는 계속 변동성이 강해졌다는 점 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지금의 시장 흐름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도한 부분, 이제부터 경기에 대한 침체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시장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기에는 아직은 좀 더 시장 볼 게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미국 증시 내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질이 좋지는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특징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애플 같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독점법 관련돼서 EU에서 세금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계속 한 8년 동안 소송이 붙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결국은 패소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과징금 관련돼서 천문학적인 단위의 과징금이 나오게 되고 그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됐으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조금 좋지 못했을 텐데 그래도 예, 견조한 흐름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아이폰 16 관련돼서 사실 이제 이 신제품이 출시가 되게 되고 그 관련돼서 어제 사실 국내 증시에서 좋지 못했던 그렇죠. 관련 종목들이 네. 이랬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미국에서는 조금의 의견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계속 언론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새로운 것이 없었다. 뭐 인텔리전스 관련돼서 그 부분이 없었다. 이런 부분이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네. 부분이 있었었고 이를 통해서 업그레이드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약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일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관련된 판매량은 뭐 아이폰 15만큼은 팔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 판매량이 좋지 않았습니까? 15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닥
좋았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AI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런 부분이 필요했던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충족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쉬웠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반도체 섹터에서도 보게 되면은 반도체 이런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이 실적에 대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원인을 보게 되면 메모리 관련돼서 PC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관련된 이런 수요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애플 관련돼서 사실상 애플의 아이폰 16이 어느 정도의 이 판매고를 다시 한 번 더 올리게 되면은 이런 부분도 다시 이 어느 정도 돌파구가 생길 수가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대선 토론과 CPI 그리고 금리 인하와 아이폰까지 좀 얘기를 들어봤고요. 어제 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코스닥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좀 회복을 좀 하나 싶었는데 결국엔 낙폭을 좀 키우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은 거래 대금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그 거래 대금으로 인해서 사실상 수급적으로 일부의 방향성을 보이게 되면 그 방향성대로 흘러가는 상대가 많다. 그리고 국내 증시에 있어서도 불확실성이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그 환경 속에서는 누구도 선뜻 공격적으로 매수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생각보다 지금의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가 과매도권에 들어가는 건 사실이기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사실 외국인들이 IT 전자 쪽에 매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 매도가 많은 부분 강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주가를 전일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에 대한 하향 조정 뭐 이런 부분도 일부 원인에 대한 부분으로 작용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 외에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5조 넘게 팔아치우고 있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하더라도 일단 반도체 쪽, IT 전자 쪽이 국내에서 어느 정도 이런 자리매김을 해주지 못하는 한에서는 시장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물론 일부에서 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이 탄탄하게 유지를 해줄 수 있을 만한 섹터에서는 그래도 상승이 나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네. 그 부분 역시나 계속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 두 가지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은 이번 주에서는 관망으로서 계속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테마주 성격에 있는 종목들을 일부 매매를 해서 그날그날 당일 청산을 하게 되는 뭐 이런 부분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도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좀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많이 체력이 약해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관심주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좀 낼 수 있는지 방향성을 좀 잡아볼 텐데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어디에서 잡으셨습니까? 일단은 오늘은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TV 대선 토론. 이게 계속 서로 치고받는 동안 국내에서도 해리스 트레이더하고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만큼 예. 지금 지지율을 보게 되면 원사이드가 아니에요. 굉장히 팽팽합니다. 예, 지지율 차이가 얼마 없고 그것이 예. 또한 엎치락뒤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이러한 전략 그리고 정책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게 됨에 따라 나오게 되고 그에 따른 평가가 있음에 따라서 네. 상당히 이러한 변동성은 더욱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번 TV토론회가 더욱더 주목을 받는 이유가 그 이전에 TV토론회는 이제 대상자가 바이든 전 대통령, 대통령이었잖아요. 현 대통령이 좀 약했죠, 네. 그때. 네. 네. 근데 이번에 이 후보가 바뀌고 나서 첫 이제 토론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연 얼마만큼이나 민주당 측에서 기대했던 만큼을 해리스 후보가 해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러게요. 그 부분이 상당히 기초가 주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TV 토론회가 열리고 난 이후부터는 이 사전 투표에 대한 부분도 가능해지기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이미 거기서 민심의 약간 방향이 결정되겠네요. 뭐 아무래도 네. 이번에 토론회를 보고 난 이후에 사전 투표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걸 보고 바로 투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표심에 대한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미국 대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 투표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 뭐 이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아, 오늘 TV 토론회가 중요한 부분 상당히 있겠구나. 그리고 이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TV 토론회가 많이 나올 수 있는 횟수 자체도 얼마 없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정도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하나는 친에너지 관련돼서 해리스 쪽이네요. 뭐 어느 이제 친에너지가 해리스는 이제 친에너지 이 신성장 관련돼서 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트럼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전통적 관련된 화석 에너지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다르네요. 이 쟁점은 결국은 이제 이 두 후보가 사실상 경합이 팽팽하게 되고 있는 이제 주들이 있는데 네. 거기서 제조업 관련된 이제 부분이 더욱더 어떻게 포인트를 맞춰서 얘기를 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정책에 대한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정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더욱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뭐 이런 부분이 국내에서 져서 많은 부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세금적인 측면이에요. 이 세금적인 측면에 있어서 해리스 후보는 증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도 조금 흡니다. 뭐 약간 이제 다른 네.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유권자 입장에서 뭐. 사실 세금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증세를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익이 깎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해리스 후보가 만약 더욱더 강세를 보이게 되면 빅테크 관련돼서 과연 어떠한 이제 흐름이 나오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은 거군요. 약간은 부정적인 이 이슈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율에 대한 부분 자체가 한쪽이 원사이드로 뭐 이기고 있는 뭐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TV 이 토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지율은 엎치락 뒤치락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미국 대선에 대한 부분에 이 시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지게 될수록 결국은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후보가 되든 저 후보가 되든 그래도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이러한 이제 섹터라든지 종목군 쪽으로 결국은 수급에 대한 향방이 모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뭐 해리스 후보든 트럼프 후보든 어떤 한 후보가 한 원사이드가 아니라 그 교차점에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목도 그런 겁니까? 네, 오늘 종목도 거기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두 후보 모두 다 당선이 되게 된다라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한 세 가지 섹터가 얘기 나오고 있어요. 아, 네. 전력 인프라, 방산, 그리고 바이오. 이 정도가 네.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제 방산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IG 넥스원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주엔 현대로템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제 또 계속해서 네. 이어지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무난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중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네. 그리고 국내에 있어서도 추가적으로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수주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가장 길게 나올 수 있는 기업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분기 때 실적이 다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부분 자체가 결국은 하반기 때 실적이 QQ 기준으로 늘어나 하고 있는 기업들이 적은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눈에 띌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 때에 대한 실적 자체가 상반기 때에 대한 실적 대비 확실히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영업이익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LIG 넥스원 지금 구간에서 꼭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IG 넥스원은 최근에 이제 조금 살짝 폼이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이걸 보면 저가 매수세로 봐야겠네요. 목표가 얼마나 볼까요? 일단은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는 거는 네.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대비 한 10에서 15%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9,650원인데 아니죠. 그거는 현대로템이 현대로템을 제가 보고 있었죠. 그렇죠. 네. LIG 넥스원. LIG 넥스원 같은 네.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20만 원권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도 LIG 넥스원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계속해서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이제 공통 업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방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디인가요? 일단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바이오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결국에 제약 바이오가 지금 제일 눈에 들어오는 시기긴 한데 어떠한 측면을 좀 볼까요? 9월 달에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이벤트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 이벤트가 이미 계속 넘어가고 있죠. 사실은. 그렇죠. 뭐 그런데 생각보다 그 이벤트들이 반영률은 썩 좋다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되게 좋다라고는 할 수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사실 7월 달, 8월 달 같은 경우에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을 보게 되면 어떤 이슈가 발표가 되게 되고 그 이슈에 대한 반영률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영이 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9월 달 오게 되면서 이벤트는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이 다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대장격에 있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바이오에 대한 랠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일단은 가져온 이슈를 보게 되면 에스모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조용히 할게요. 네. 사실 이 암학회 관련돼서는 세계 3대 암학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관련돼서도 국내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이제 참가를 하게 됩니다.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한미약품 그리고 HLB, 뭐 루니, 그다음 티움바이오 뭐 그 외에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예. 뭐 관련돼서는 사실 학회 이벤트가 뭐 얼마만큼이나 중요하겠느냐 그리고 그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그 학회가 끝나고 나면 사실상 이제 모멘텀이 종료가 되고 안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회에서 어떠한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됐을 때 다시 한 번 더 반영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장에 대한 부분이 좀 안정화가 나오게 되면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통화 정책도 나온 이유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FOMC 회의 이후에는 금리 인하가 될 거니까 그런 금리 인하에 있어서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생물 보안법 같은 경우에도 하원 통과가 어제 이제 통과가 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그게 상원 통과가 되기까지에는 뭐 한 달 정도의 텀이 있을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 뭐 이런 점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제 관련돼서 수출입 이 지표가 발표가 되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관련돼서도 이 제약 바이오에서 수출입 쪽으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는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알리글로 관련돼서 네. 7월 달부터 계속 좋아지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의 확인도 만약 긍정적으로 나오게 됐을 때는 제약 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알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관심주는 어느 쪽으로 잡으셨습니까? 저는 한미약품 가져왔어요. 어제도 굉장히 상승세가 커서 추가로 얼마나 갈까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한미약품은 네. 전통적인 부분이 있죠. 그렇죠. 전통적으로 워낙 유명했던 회사였었는데 네. 요즘은 사실 그 전통적인 부분이 대비는 주가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모멘텀은 잠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에스모 관련돼서도 사실상 이런 임상 관련된 부분이 물론 이제 전임상이기는 하지만 결과에 대한 부분을 발표하는 부분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가게 되면 비만약 관련돼서 그렇죠. 임상에 대한 부분을 또한 이제 발표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파이프라인 관련돼서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상 워낙 전문의약품 관련돼서 매출액을 잘 발생을 시키고 영업이익을 잘 끌어오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군요. 사실 전통 제약사 중에서도 영업이익률이 한 두 자릿수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이 있어서도 캐시카우는 튼튼한 부분이 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요즘 워낙 이제 가버넌스 관련돼서 이슈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불확실성은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게
전고점이 37만 원, 또 그 더 길게 보면 40만 원도 갔었던 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 내다볼까요? 제약 바이오에 대한 흐름이 더욱더 좋아지게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전고점 40만 원까지는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버넌스 관련돼서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만 원까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미 품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송태현 과장의 관심주 들어보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APR 가지고 왔고요. 네, APR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수출에 대한 부분이 미국 쪽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QQ 기준으로 2분기 대비 3분기 때에 대한 실적이 늘어나는 기업이 많이 없는 것이 사실인데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APR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향 관련된 수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마존 입점 관련돼서 11월 달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프라임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많은 판매고를 올릴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APR을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 있어서도 신제품의 출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PR이 20만 원 한번 깬 다음에는 또 완만하게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고 어제는 좀 약간 부진하긴 했습니다. 어느 정도 목표가를 볼까요? 목표가는 32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네. 만약 실적에 대한 추가 상향이 나오게 되면 그보다 업사이드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모닝 관심주 공개가 됐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있을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공통수혜 업종 중에 하나인 방산입니다. 자, 그중에서 LIG 넥스원이고요. 목표가 20만 원 내다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유럽 종양학회에서 찾아봤는데요. 한미약품입니다. 학회 이후의 반영률도 한번 보셔야 되겠고 매크로 이슈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수출입 지표와 관련된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한번 대응해 보십시오. 40만 원의 목표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 APR입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미국 진출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또 연말이라서 블랙 프라이데이와 관련된 효과까지도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 32만 원입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